이 시간에는 건강한 식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음식이 약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좀 심하게 말하면, 음식으로 안 낫는 병은 없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있고, 식이요법, 식이요법이란 말은 결국 음식이 치료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근데 이 말이, 우리 한국 사람은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제 뉴 스타트를 배웠으면, 아, 그 말, 이 말이 틀렸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왜 그래요? 왜 틀렸어요? 음식은 그 일곱 가지 기본 여건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병을 실제로 낫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생명이야. 그 생명만이 유전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고, 그 유전자를,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생명 이외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으로 병이 낫는다, 라는 생각으로부터, 아, 병을 정말 낫게 하는 것은 생명밖에 없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밖에는, 우리의 망가지고 변질되고 꺼져버린 유전자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확실하게 이 마음속에 탁, 그것이 자리가 잡혀야만 그때 이제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식으로 병이 났냐라고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많아, 아직도. 아시겠죠? 그래서 그건 아직도 생명이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음식은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식생활 습관을 올바로 가질 때, 올바로 가질 때 생명이 들어와서 내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기본 여건 중에 하나로서 도움이 될 뿐이에요. 음식으로는, 그 자체로는 병이 낫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음식으로 병이 낫는다고 생각할 만도 해요. 왜냐하면 생기라는 것을 전혀 몰라도, 모르고 음식만 바꿔도 어떻게 병 낫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으로 병이 낫는 걸로 착각을 하지. 그건 왜 그럴까요? 생기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 몰라도, 음식만 바꿔도, 그리고 운동만 해도, 물만 착실히 마셔도, 병이 나아요. 왜 그럴까요? 이제 그 믿음의 힘이고, 그렇게 낫는 것도 결국은 생명으로 낳는 거예요. 네. 생명은 항상 나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조건 없이. 그렇죠? 그런데 내 식생활 습관이 아주 나빠지고, 운동도 안 하고, 기본 여건이 아주 잘못되면, 유전자가, 생명이 유전자에 충분히 작용할 수가
없게 돼서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만 바꿔주면 생명이 유전자에 잘 작동을 할 수 있게 돼서 병이 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생명이란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아, 음식을 바꿨더니 현미밥을 먹기 시작했더니 병이 뭐예요? 났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음식으로 병이 낫는다고 말할 만도 하죠. 예. 네. 생명이 병을 낫게 한 줄도 모르고, 오줌을 마시니까 어떻게? 병이 났어. 그러니까 오줌이 병을 낫게 한다.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자, 오랫동안 이 유전자가 변질돼서 발생하는 여러 질병들, 암을 비롯해서 당뇨, 동맥경화, 뭐 모든 이런 질병들, 자가면역성 질병 이런 모든 질병들을 통틀어서 옛날에는 성인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즘은 이제 성인병이라는 단어가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언론 매체나 이런 데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성인병이라는 그런 명칭은 상당히 무식한 명칭이다라는 것이 이제는 인식이 잘 됐습니다. 근데 그 성인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성인이 되면 생기는 병이 성인병입니다. 그럼 성인이라는 말은 몇 살부터? 뭐 이제 50대로 들어가면 성인이다. 뭐 40도 좋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나이가 들기 때문에 발생하는 병이다. 그래서 유전자가 변질돼서 발생하는 모든 질병을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줄을 몰랐을 그 당시에는 나이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오해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20대, 30대, 40대가 암에 걸린다는 건 말도 안 됐어요. 대개 암에 걸리려면 어떻게 해? 60은 넘어야. 그런데 놀랍게도 점점 암 걸리는 연령대가 어떻게 해? 점점 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의학계에서도 놀래가지고, 야 이거 성인병 이거 나이하고 상관이 없네. 이제 이렇게 되었어. 그래서 의사들이 굉장히 당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뭔가 나이가 많아지면 걸린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연구를 해본 결과 나이가 많아도 생활 습관이 건강한 생활 습관이면 그런 병에 안 걸리는구나. 그리고 나이가 젊어도 생활 습관이 엉망이면 나쁘면 이런 병에 걸리구나. 그래서 드디어 성인병이라는 명칭을 취소해 버리고 생활 습관병이라는 명칭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생활 습관병. 참 의학계 획기적인 변화였죠. 발전이었죠. 생활 습관 때문에 병이 생기는. 그러면은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에 오셔서 딱 배워 보니까 그거는 나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이제 생활 습관. 자, 생활 습관병이 맞다라는 말을 뉴스타트적으로 적용을 하면 그게 무슨 뜻이 됩니까? 생활 습관병이 맞구나.
여러분이 어떻게 그거를 뉴 스타트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뉴 스타트적으로 인정할 수 있죠. 생활습관 병이라는 말을. 왜? 생활습관은 결국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은 담배를 안 피우는데 나는 담배를 피운다. 아주 나쁜 생활습관이다. 다른 사람은 술을 안 먹는데 나는 술 먹는다. 다른 사람들은 삼겹살 안 먹는데 나는 삼겹살을 먹는다. 나쁜 생활습관이다. 그 나쁜 생활 습관 때문에 기본 여건이 흐트러져가지고, 생명이 와도 생명이 유전자에 충분히 작용을 할 수 없었다. 그러면, 그게, 알고 보면 생활 습관이라는 말은 이 뉴 스타트하고 딱 맞는 말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맞는 말이에요? 그 모든 나쁜 생활 습관은 나의 잘못된 선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라는 것은 다 선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하면 그게 좋은 생활 습관이고, 좋은 생활 습관이면 병은 나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생활습관병이라는 말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전자 의학적인 면에서 맞는 말입니다. 왜?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변하니까? 생활습관에 따라서, 나의 선택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건강식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 건강식이라는 말 자체가 그게 별로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무슨 병에 걸리면 무슨 음식이 좋다. 그 음식을 뭘로 보는 거예요? 약으로 보는 거지. 이제 그런 개념이 아주 철저히 박혀 있어요. 그 식이요법적 개념. 그래서 여러분, 그 음식이 약이라는 개념이 아주 철저히 박혀 있기 때문에 이 건강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무슨 병이 걸리면 이런 거를 먹어야 된다. 이러니까 이제 그런 온갖 것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을 헷갈리게 만들어. 아시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느냐? 별로 없어. 그저 뭐 동의보감에 의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와있지. 현대의학적으로 잘 연구를 해서 이런 면에서 이런 음식이 좋다. 예를 들어서 무슨 차가버섯이 어떻고, 저는 그 아가리 구수가 나왔을 때 아주 기분이 나빴어요. 무슨 이름도 더럽게 아가리 구수야. 그 아가리 구수가 나오면 조금만 기다리면 대가리 구수도 나올 것이다. 그 보세요. 그때 아가리 구수가 등장해가지고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지금 다 잊어버려서 사람들이. 그런 게 있었지, 맞아. 그런 게 있었지.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그렇게 돼버립니다. 한때 반짝. 여러분. 옛날에 죽염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뭐 이제 뭐 죽염에 관심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아직도 뭐 죽염 캐 쌓는 사람들은 참 구식 사람들이야. 아시겠죠? 스쿼렌 생각납니까, 여러분? 난리를 쳤잖아요.
그 유병헌 씨의 스쿼렘. 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유병헌 돈 얼마나 벌었냐? 네. 이거는 대한민국에만 일어나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에요. 미국 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도 안 통해? 안 통해?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아주 그 특징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어떤 면에서는 좋겠다 싶기도 해요. 왜?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기 저 구석에 조그만 가게를 하나 만들어. 그래서 그걸 도매금으로 하다가 제가 여기서 구라를 막 치고 하면 여러분이 사 안 사? 사요. 안 사고는 500이지. 예. 그러면 짭짤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게 있으면 그게 맞으면 맞는 말이면 그거 하죠. 그거 해서 수입 괜찮아. 그 마진이 아주 크더라고. 한 박스에 25만 원짜리가 마진 보니까 원가는 뭐예요? 만 원도 안 돼. 그게 이제 뭐 박스 만드는 비용, 뭐 유통비, 광고비 이래가지고 그게 그냥 그거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뉴스타트를 일단 하면 나는 최고의 뭐를 받기 때문에 생명을 상대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우리는 시시하게 뭐 그런 무슨 뭐 대가리 구스 같은 거를 상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성경에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몸에 좋은 거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그 몸에 좋은 거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이 뭐냐 하면은 첫째, 비싸야 돼. 싸면은 별로 뭐예요? 취급을 안 해줘. 비싼 거라야 돼. 그리고 또 뭐예요? 귀해야 돼. 예. 네. 또. 뭐, 호랑이 뼈가루 이래 싸면서. 그렇죠. 구하기가 뭐예요? 힘들어야 돼. 보통 사람은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 산비탈에, 예? 그 바위에 붙어 있는, 그래가지고, 따기 힘든 것들, 이런 것들만 몸에 좋은 거야. 저는 참 옛날에 하나님을 모를 때, 제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을 때, 참, 그놈의 하나님 참, 고약한 하나님이네. 그 몸에 좋은 거는 와 그렇게 따기 힘들게 만들어놨을까? 어? 왜 그렇게 비싸게 만들어놨을까? 여러분, 산삼 뭐 백년근 한 뿌리면 여러분 그 뭐 1억짜리도 있고 5천만 원짜리도 있다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좋대나? 그러면 우리 몸에 좋은 걸수록 어떻게 해놔야 그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좋은 걸수록 흔하게 만들어놔야 그게 하나님이지.
그리고 몸에 별로 안 좋은 걸수록 너무 많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캐싸면서도 몸에 좋은 거는 귀하단 말이야. 구하기 힘들어. 그리고 비싸. 그 고약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누구를 위한 하나님이요? 네, 1%를 위한 하나님. 1% 금수저들을 위한 하나님이지 흙수저들하고는 뭐예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아주 철저한 자본주의 하나님이네. 여러분,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걸수록 어떻게 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네, 많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고 어디서나 구할 수 있고, 예,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 네. 여러분. 그런데 진짜 구하기 쉬운 것을 사람들은 어렵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여기 오셔서 이제 현미밥을 잡시는데, 예. 여러분, 현미를 만들기 쉬워요? 백미를 만들기 쉬워요? 현미는 쉬워. 근데 백미 하려면 드립다 깎고 또 깎아야 돼. 깎으면서 몸에 좋은 거 다 깎아버려. 그런데 거느무게 더 비싸. 아시겠죠? 응. 그 현미는, 거기에 섬유질도 있고, 그 현미 씨는, 그 좋은 거 있는 거를 다 깎아버려. 왜? 그 참 이상하죠? 이 세상은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뭔가 전부 다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참 좋은 거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백미처럼 깎고 또 깎고, 뭐 그래야 될 필요가 없도록 돼 있어. 뭐만 있어도 돼. 도리깨만 있어도 돼.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쌀알 나오면 그게 현미야. 근데 백미 만들려면 도리깨만 가지고 돼, 안 돼? 안 돼. 정미소를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비싼 전기세 들여가지고, 그 돌려가지고, 하얗게 깎아가지고, 예? 바로. 그렇게 해놓고,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쌀값만 올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참, 이 모순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순이 제일 많은 부분이 이 건강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암 치료도 치료에 대해서도 강의를 들어보면 참 모순이 많단 말이에요. 자, 돈은 비싼 돈은 들여가면서 결국은 면역력을 파괴하는 그런 차원에서 항암 치료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몸에 좋은 거는 굉장히 흔하게 구하기 쉽게, 예, 싸게 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유전자가 문제예요. 그렇죠? 유전자. 건강이 유지되려면 유전자가 건강하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의학을 공부를 쫙 해보면, 이 유전자가 건강하게 보존되기가 참 이게 쉽지 않도록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
탄수화물을 먹고 그 탄수화물 속에 있는 뭐? 에너지, 그렇죠? 전기 에너지. 무엇으로부터 온 전기 에너지? 햇빛으로부터 온 전기 에너지가 탄수화물 속에 저장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뭐, 그게 이제 쌀밥이요, 감자요, 사과요, 복숭아요, 뭐, 탄수화물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탄수화물을 먹고 이제 에너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그 탄수화물 속에 있는 그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하여 에너지를 끄집어내는 그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요게 문제예요. 자, 봅시다. 자, 여기 이제 세포가 있죠. 자, 여기 세포가 있고, 이게 세포핵이고, 세포핵 속에 요거 뭐예요? 네, 염색체. 유전자 실뭉치 염색체가 있어.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땅콩처럼 생긴 이런 것들이, 요게 아주 중요해요. 요거를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릅니다. 미토콘드리아. 이 미토콘드리아가 뭐 하는 곳이냐 하면, 많은 것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에너지를 가진 여기에 글루코스, 당분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산소가 들어와야 돼. 예. 그러니까 당분은 뭐예요? 여러분이 쌀밥을 먹어도, 감자를 먹어도, 그것이 전분입니다. 전분이, 그 탄수화물이 전분이라는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 전분이 들어와서 우리가 씹으면 이제 전분이 입안에서 전분이 되고, 그 전분이 이제 속으로, 위장 속으로, 장으로 들어와서 분해가 되면 그게 당분이 됩니다. 그 전분이 분해돼서 생기는 당을 포도당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포도당, 글루코스, 포도당이 미토콘드리아에 들어오고, 이게 이제 자동차로 치면 이 미토콘드리아는 엔진입니다. 자동차가 에너지를 가지고 달리려면 휘발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휘발유를 어디다 보내야 돼? 엔진으로 보내야 돼. 왜? 뭐 하려고? 거기서 태워야 돼. 연소시켜야 돼. 그것과 똑같은 구조예요. 이 세포를 자동차로 보면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엔진에 이 휘발유 역할을 하는 당분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휘발유 당분이 타려면은 산소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산소가 필요한 거죠. 산소가 없으면 안 타요. 안 타면 우리는 에너지를 생산해내지 못하니까 죽어. 그래서 산소, 목을 졸으면 죽는 거예요. 5분 동안 졸으면 죽어버려. 자,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포도당이, 이 당분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엔진 안에서 하려면, 연소가 되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 스파크가 있어야 돼. 여러분 자동차도, 여러분 지금 주차장에 세워놓으신 여러분 승용차 엔진 안에 휘발유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도 와 있어. 그런데 왜 안 타요? 스파크가 안 와서 안 타요. 그 스파크를 보내는 방법이 뭐예요? 시동을 걸어주는 거예요. 시동을 걸어준다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스파크를 일으킨다. 치치치 하면 팍팍팍 하고 타잖아요. 그래서 시동을 걸어놓으면 계속 스파크가 뭐 1분에 뭐 3,000번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휘발유가 계속 팍팍팍팍팍팍 타는 거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은 사람이 힘이 좋아요. 네.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으면 기운이 없어. 근데 이것도 참 희한하게,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동일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두 달 전에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었는데, 두 달 후에는 어떻게? 아주 많아졌다가, 또, 한 달 후에는 또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들 수 있어. 뭐 때문에 그렇게? 그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자꾸 변해요. 그러니까 4기통짜리가 6기통이 되었다가 8기통이 될 수도 있고, 8기통짜리 사람이 4기통으로 다시 내려갈 수도 있고, 그 왜 그럴까? 뭐 때문에 그럴까? 아,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운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운동을 많이 할수록, 예. 네. 에너지가 많이 생산돼야 돼요. 에너지가 많이 생산되려면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기운 없는 사람은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아주 적어져 버린 거예요. 왜? 운동을 안 했어. 그래서 운동 안 하는 사람은, 예, 운동은 안 할수록 하기 싫어. 예. 그리고 할수록 뭐예요? 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푹 줄어들면 에너지를 생산을 못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당분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오고 산소가 들어와서 스파크가 착 오면 이렇게 에너지가 생산이 돼요. 그런데 이 에너지 생산의 부산물로 이런 게 생겨요. 이거를 활성산소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선 활성산소로 들어가기 전에 이 스파크는 뭘까요? 스파크.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 있죠? 깜짝 놀랐다. 와, 감동을 했다. 이때 스파크가 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야, 그건 맞는 말이네. 이제 이런 진리를 깨닫는 순간들이 스파크가 번쩍번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하다 이런 감동을 받을 때 스파크가 번쩍번쩍하는 거. 그 다음에 예,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그래서 여러분 조수미가 와서 참 아름다운 노래를 하면 와 너무 아름답다. 그럼 조수미 노래 딱 끝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와 앵콜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녁에 7080이요? 네. 응. 네. 기대하시라. 예. 네. 예. 네. 와! 여러분, 두경석 씨. 예. 네. 하. 네. My way. 그러니까 와! 잖아. 예. 네. 그게 이제 에너지가 생산된 거예요. 에너지가 이 노래 듣는 동안에 점점 많이 생산돼 가지고 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노래가 딱 끝나니까 뭐예요? 그 에너지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에고 하는 거죠. 예, 네. 그래요. 자, 그 에너지가 왜 노래 듣는 동안에 더 많이 생산되고 있을까? 참 이거. 뻔한 얘기야, 이거. 맨날 제가 물어보는 것마다 다 보면 답은 생깁니다. 근데 뭐 다른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생기를 더 많이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조수민 노래를 듣는 동안 왜 너무 너무 아름다운 거야. 예. 네. 그래서 노래 듣는다고 에너지를 발산을 못하고 했다가 노래가 착 끝나면 뭐요? 와, 한단 말이에요. 예. 네. 그 생기다. 그러니까 진 선 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속성이야.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내가 이해하고 그것을 믿을 때 힘이 솟구치는 거야. 유전자들이 막 켜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 성경 말씀만을 공부하는 2부 세미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팍 생산이 되는데 그 에너지 생산의 과정에 부산물이 생겨. 이거를 활성산소라고. 이 활성산소가 세포 안에서 생기면 이 활성산소가 이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해. 예. 그리고 세포막을 파괴해.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들어. 숫자가 줄어들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 기운 없는 사람이 돼. 맨날 피곤한 사람. 자, 그리고 세포막을 파괴하면 세포막이 파괴돼 버리면 세포가 죽어버려요. 그럼 세포가 빨리빨리 죽어. 이 세포가 빨리빨리 죽는 현상을 일컬어 우리가 노화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생산되면 노화가 빨리빨리 돼. 그러면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좋은 노래를 많이 듣고 있으면 빨리 늦겠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지. 왜 그러냐? 왜 그게 말이 안 되냐, 이제 곧 나온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공격해가지고 유전자를 또 변질시키고 꺼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이 세상에 우리 건강에 해로운 것이 많을지라도 이 활성산소만큼 해로운 게 없어요. 그런 해로운 활성산소가 우리들의 세포 속에서 에너지 생산 과정의 부산물로서 생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노화를 촉진시키고 기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여러 가지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질병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 참 얼마나 모순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이거 대책이 있겠소 없겠소? 있어요. 대책 당연히 있어야 돼. 이것에 이 활성산소를 처리하는 어떤 대책이 없으면 우리는 뭐 며칠 못 살고 죽어버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래도 뭐 70년, 80년, 90년을 사는 이유는 대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뭐가 있냐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활성산소가 딱 생겼다 하면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버리는 이 노란색 물질, 이 SOD라는 물질이 있어. 이 물질이 간세포 속에서 생산이 돼요. 그래서 간세포를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이 노란색 유전자가
뭐 유전자 색깔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노란색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이 유전자가 착 켜지면 SOD를 생산해. 그래서 SOD를 생산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활성산소가 이쪽으로 가서 노화를 시키고 병을 발생시키는 활성산소를 끌어다가 절로 못 가게 해. 끌어다가 어떻게 해버리냐면 결과적으로 물과 산소라는 물질로 변화시켜버려. 그러니까 물과 산소 같으면 우리 몸에 전혀 해롭지 않는 물질로 변화시켜버려. 그거 하는 것이 SOD야. 그래서 이 SOD라는 물질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 에너지 생산,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활성산소에 그 해를 입지, 뭐요? 않도록 하나님이 대책을 세워놨어. 아시겠죠? 모든 것에는 대책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그러니까 의학은 아직도 발전해야 될 여지가 많이 남아있어요.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이 지금 현재는 우리 의학자들이 그 하나님의 대책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그거를 뭐라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이 대책을 세워놨을 텐데 우리가 아직 연구가 부족해서 발견하지 못했다,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의학계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뭐요? 이런 병은 치유가 불가능하다 이래버려. 이것이 환자들에게 무엇을 안겨주는 거예요? 절망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만 인간 본위로 생각하면 절망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유전자를 만드신 그리고 유전자를 조절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되면 아, 그 하나님은 모든 병이 치유될 수 있도록 이미 대책을 세워놓으신 분이다. 그런데 지금 내가 앓고 있는 이 병에 대한 대책은 의사들이 아직도 발견하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의사들이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안 낫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대책이 무슨 대책을 세워놨는지는 의학적으로는 아직도 우리 의사들이 모르지만 그 모든 대책은 뭐만 받으면 작동하는 거예요. 생기만 받으면 작동한다. 그렇죠? 네. 아따. 이제 속 시원하게 생기! 그러네요. 네. 좋았어요. 좋았어. 아, 좋았어요. 그렇게 돼야 돼. 생기 역시 생겨. 모든 것. 그러니까, 여러분, 뉴 스타트 끝나고 집에 가시면서 뭐 한마디만 기억하면 돼. 생기! 다른 건 잊어버려, 이제. 생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것만 가지고 가면 돼. 자, 그래,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빨리 늙어. 그 말은 어떤 사람은 활성산소가 세포막을 더 많이 파괴시켜서 세포가 더 빨리 죽어. 그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은 노화가 아주 빨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그 사람 그렇게 건강하더니 지난 한 해 동안에 뭐요?
팍 늙었네, 그러잖아. 그 왜 팍 늙을까? 지난 한 해 동안에 세포가 많이 죽어버렸어. 지난 한 해 동안에 활성산소가 많이 공격을 받았어.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예, 네, 뭐 때문에? 예, 네, 기가 막힐 일이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기가 막히니까 무슨 유전자가 꺼져버렸어? 예, 네, SOD 유전자 꺼져버렸어. 그 SOD 유전자 꺼지니까, SOD가 생산이 안 되니까,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발생시킨 활성산소가 전부 뭐예요? 세포 안에 남아가지고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예, 세포막을 손상시켜서 병을 일으키고 노화를 촉진시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돼.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대의학계에서 우리 건강에 가장 건강이 악화되고 질병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활성산소구나. 네. 그 다음에, 네. 또, 노화를 촉진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활성산소구나. 네. 사람을 기운없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활성산소구나. 이 활성산소가 우리 인간의 생명을 사실상 생명을 방해하고 있는 이것이 이 활성산소의 말로 건강 악화, 질병 발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이 이제 확실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걸리지 않고 노화가 촉진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잘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SOD가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 SOD는 간 세포 속에 있는 그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져야 돼. 그 유전자만 켜지면 우리는 활성산소를 제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가 촉진되지 않도록 우리는 살 수 있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SOD야. 그런데 그 SOD는 이미 우리 간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대책을 세워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국은 유전자가 변질돼서 병이 생기고 팍 늙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결국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서 그렇다. 그러니까 결국은 건강을 회복시키려면 SOD를 생산하는 그 꺼진 유전자를 어떻게 켜야 되는 거야. 그 켜려면 뭐가 필요하냐? 생기야. 결국 끝에 가면 생기밖에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른 거 구질구질한 거 물어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번 기회에서는 구질구질한 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참 적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오늘 점심 때 그룹 상담하실 분들이 계신데 오늘 저녁 식사 때 하겠습니다. 제가 점심 식사를 밖에 나가서 해야 될 일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그래서 자 그래서. 무슨 일이냐면 제가 안식교회를 이제 탈퇴해가지고 이제 그 안식교회를 따라 나온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 중에는 목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 구리 남양주의 그 다산 다산 신도시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교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 목사님이 잘 운영하고 있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오늘 저기 주전 계곡으로 소풍을 온대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교회 지금 이 뉴스타트 프로그램 때 매주 갈 수가 없죠. 저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그런데 여러분도 그 근처 사시고 뭐 가실 교회가 없다면은 거기 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교회 담당하고 있는 그 목사님도 아주 설교를 참 은혜롭게 잘해요. 교회 이름이 뭐냐면 다산 우리 이웃 교회야. 우리 이웃 교회.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버스 타고 저기 양양에 있는 주전 계곡으로 온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점심 식사를 그 산채 비빔밥 식사를 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2부 세미나 때는 거기에 갑니다. 단체로 소풍을 가는데 정말 절경이에요. 거긴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절경이에요. 그래서 저녁 식사 때 하겠습니다. 또 깜빡 잊어버릴 뻔했네. 자, 그래서 이 SOD 유전자가 스파크를 받아서 켜지면 이제 이 활성산소를 전부 물과 산소로 분해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기가 막힌 일이 뭐예요? 많이 생기죠. 이 세상은 왜 기가 막힐 일이 그렇게 많이 생겨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은 조건적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적 사랑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없어.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을 알아도 또 속상해. 그렇죠. 그 요새 신문 보면 속상해요, 안 상해요? 상해요. 그런데 이제 요즘 그 한국 사람들이 이 SOD 유전자가 많이 꺼질 것 같아. 아시겠죠? 많이 꺼져서 SOD 유전자가 제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켜졌을 때가 언제일 것 같아? 네, 2002년 월드컵. 대한민국 하면서 막 박지성 선수 슛 골이 그럼 이야 뭐 범국민적으로 막 굉장히 노화가 방지된 때였어. 아시겠죠? 아마 암 환자들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기막히는 일들이 다 우리가 서로 그 조건적이라는 것은요, 그것은 이기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네가 내 시킨 대로 하면 내가 사랑할 거고 내 시킨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미워할 거다. 그 이기심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은혜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전부 조건적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이기적이야. 이기적이야. 그래서 이기적인 데서 이기적이 아닌 곳으로 쪽으로 넘어가려면 크게 힘들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반쭈 란닝구 대령하다가 안 해주면 제가 한번 이제 그 얘기를 누구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그거 섭섭하더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박사님, 사모님 그런 것도 하세요. 우리 집 사람은 그런 거 뭐예요? 일체 없대. 약재산 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야 내가 장가를 잘 가긴 잘 갔네. 이런 생각이 다 무슨 생각이요? 이기적 생각이야. 자기 중심적이요. 그러니까 그 욕심이나 이기심이 다 어디에 뿌리가 있는 거요? 초근적 사랑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무조건적 사랑 이제 그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 속에 간세포 속에 있는 SOD 유전자가 완전히 꺼져 버리면 이거 심각한 문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그 대책을 또 세워 놨을까 안 놨을까? 하나님 하여튼 대책 세우는 데는 최고예요. 아시죠? 어떤 병이라도 다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경우, SOD 유전자가 꺼져버려. 꺼져버리면 안 돼요. 이거 유전자 꺼져버리면, 예, 활성산소가 완전히 그냥 파괴작용을 해서 너무너무 위험하니까 어떻게 해놨게? SOD 유전자 꺼져버리는 경우를 위하여 하나님이 따로 대책을 세웠어요. 그게 뭐냐? 그게 뭐냐면, 자, SOD가 생산하는 물질, SOD, 그 SOD 유전자가 생산하는 물질을 SOD라고 그러는데, 이 SOD라는 말은 활성산소, SO가 활성산소입니다. 그 슈퍼 옥사이드. 그래서 활성산소를 영어로 슈퍼 옥사이드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S와 여기 O를 따서 SO래요. 그러니까 이 SO가 바로 활성산소예요. 활성산소. 그 다음에 D는 뭐냐면, 활성산소 파괴 물질이야. D. Destroyer. D는 destroyer. 실제로는 destroyer가 아니에요. Destroyer란 뜻인데, 훨씬 더 어려운 말이에요. Dismutase.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의사들이 부르는 SOD야. Superoxide Dismutase라는 말인데, 이 Dismutase라는 말은 결국 파괴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활성산소 파괴 물질. 이 활성산소 파괴 물질을 일컬어 산화 방지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방지 물질. 이 산화봉 방지 물질을 다른 말로는 항산화제 또는 항산화 물질이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활성산소가 세포막에 와서 세포막을 산화시켜 버려. 유전자도 산화시켜버려. 이 산소라는 것은 산화시키는 데 선수입니다. 강철도 산화시키면 뭐가 돼? 산화철이 돼. 그럼 그게 녹이야. 그럼 이게 철이 철답지도 않아. 그래서 모든 것을 변질시켜버려. 그게 병이야. 그래서 이 활성산소의 말로 질병 발생의 원흉이다 말이야. 아시겠죠? 원흉. 자, 그러면
내 간세포에서 생기도록 생산되도록 돼 있는 이 활성산소 산화 방지제가 SOD가 내 유전자가 꺼지는 바람에 기가 막히는 바람에 생산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몰라라고 하고 있겠습니까?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SOD 유전자가 간세포 속에서 꺼질지라도 항산화제를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네. 네.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놓으면 돼요? 먹도록 해놨다 이 말이야. 먹도록. 항산화 물질을 음식에다가 넣어놔. 예. 네. 그러니까 항산화 물질이야말로 우리 건강을 유지시키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다. 우리 건강에 가장 유익한 물질. 이 항산화 물질 없으면 죽어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간세포에서도 항산화 물질 SOD를 생산하도록 대책을 세워놓고, 그런데 만약에 간세포 속에서도 생산이 못되게 못되도록 내가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밉고 화가 나고 이럴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은 또 음식에다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에다가 항산화제를 넣어놨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그 항산화제가 있는 음식은 저 뭐예요? 식물성 음식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물론 뭐 동물성 음식에도 항산화제가 조금씩 있어요. 조금씩 있지만 그거는 동물들이 먹어서 식물성 항산화제를 먹어서 그냥 저장해놓은 조금 저장해놓은 것밖에 없고, 그 모든 항산화제의 기본적 원료는 뭐냐면 식물성 음식입니다. 그래서 건강식은 채식이 되어야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고기 한 점 더 먹으면 확 돼질 줄 알아라 이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이제 그런데 이 항산화 물질, 산화 방지 물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비타민 C요. 비타민 C. 항산화 물질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종류가 많아. 세벨리타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항산화 물질이야말로 건강 유지에 가장 중요한 물질일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해놨다고? 세벨리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응. 응. 이제 절대 속지 마세요. 아세요? 이거 먹어야 된대. 얼마인데 한 박스 얼마인데 30만 원인데 나를 통해서 사면 18만 원에 살 수 있다. 이제 그런데 속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자, 요 비타민 C. 이제 항산화제가 어떤 거냐 이렇게 보면 식물성 색소입니다. 아시겠죠? 이 모든 식물성 음식의 색깔이 있죠, 그렇죠? 이 색깔을 나타내 보여주는 색소들이 알고 보니까 색소들이 색깔만 나타내는 역할만 할 뿐만 아니라 항산화제. 그러니까 온갖 색깔이 다 있잖아요. 그게 다 항산화제라니까. 얼마나 흔해 빠졌어. 그거를 왜 5천만 원 주고 사 먹어야 돼? 제일 중요한. 그 다음에 비타민 C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항산화제가 비타민 E입니다. 그 다음에는 베타 카로테인이라는 물질인데, 베타 카로테인은 여기 보면 이 당근 색깔 나는 거. 색소야.
그런데 뭐 수많은 수백 가지의 항산화제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비타민 C야. 비타민 C가 함께 있어주지 않으면 다른 항산화제들이 역할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비타민 C가 얼마나 중요해요. 예. 여러분, 그러면 비타민 C가 흔해야 돼요, 귀해야 돼. 네. 흔해야 돼. 예. 그러면 비타민 C가 많은 게 뭐가 있어요? 귤, 귤 또. 뭐 귤이 그렇게 흔하나요? 예. 비타민 C가 어디 많냐? 그러면 제발 귤이라 그러지 마세요. 오렌지. 이거는 다람쥐들에게도 필요하고 새들에게도 필요하고 모든 생명체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비타민 C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놨겠어? 비타민 C는 그냥 땅바닥에 굴러댕기게 해놨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 강의 끝나고 설악산을 쳐다보면 여러분이 뭐를 쳐다보고 있는 거게? 비타민 C 덩어리를 보고 있는 거. 온 산 덩어리가 전부 비타민 C 덩어리야. 왜? 그 산의 뿌리를 받고 사는 모든 식물성 음식의 뿌리부터 시작해서 솔잎, 뭐, 그 나무통, 뭐예요? 나무 껍질, 뭐. 비타민 C 없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귤 사지 마세요. 그러면 설악산에 사는 다람쥐들은 귤 언제 먹을까? 여기 하나님이, 진짜 최고로 필요한 비타민 C는 식물성이면 뭐요? 무슨 식물성이든지 모든 식물성 음식에 비타민 C를 꽉 채워놨으니까 여러분 걱정들 허들 말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 건강식. 에 대한 일부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지금 빨리 11시 20분까지 거기 주정계곡에 도착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 시간에 2부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